네,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들, 그리고 차은택 씨를 관리하고 접촉해온 사실을 이번 통화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자들과의 통화도 숱합니다. 한우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. 장시호 씨가 한 달 동안 103차례에 걸쳐 통화한 엄슬기 씨는 최순실 씨의 금고와 관련된 핵심 인물입니다. 언론에 처음 공개되는 엄 씨는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인 장순호 씨 곁에서 회계와 경리를 맡은 인물로 최씨 측근 중한 명입니다. 장 씨는 최순실 씨의 20년 직위로 최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이사이기도 합니다. 시호 씨가 업체 돈이 오가는 통로에 있던 엄 씨를 정기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금고 라인은 최 씨의 강남 아지트인 테스타로사 실장 이모 씨입니다. 이 씨는 최 씨가 누구와 만나고 거래하는지 목격하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한 인물입니다. 차은택 씨와도 6차례 통화를 했습니다.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장 씨의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 지원을 받도록 개입하는 과정에 차 씨가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장 씨는 이 밖에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.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규혁 씨와는 98차례, 빙상 코치 S 씨와 14차례,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관계자들과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. TV조선 한우리입니다.